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년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저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제1부 헌법소설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3페이지에 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보겠습니다. 헌법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헌법이 무엇이고 헌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헌법의 개념과 내용이 파악되어야 한다. 헌법의 개념과 내용이 파악됨으로써 헌법이 적용되고 헌법의 규율하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고 또한 헌법적 문제의 해결이 요구될 때에는 그 해결을 위해 적용된 헌법 규범도 찾을 수 있게 된다. 로마자 1번의 헌법의 내용적 개념. 오늘날 헌법을 내용적으로 개념 정의하면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과 국가 권력의 조직, 행사 방법, 통제에 관한 규범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 규범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성문헌법을 보면 헌법의 내용을 알수 있기도 하다. 우리 헌법은 총강의 중요한 헌법적 기본 원리를, 그리고 제2장부터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는 제3장 이하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기관들인 국회, 정부, 법원들이 가지는 권한과 권한 행사 방법 및 권, 4페이지 한에 대한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은 동그라미 1번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과 동그라미 2번 국가의 기본적인 기관들을 조직하는 규정, 그리고 그 국가 기관들이 가지는 국가 권력의 행사 방법과 그 행사의 통제에 관한 규정들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종래 이를 통치구조라고 불러왔으나 통치라는 용어가 우리에게는 군림하고 다스린다는 전근대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권력 구범, 이거 별거 아니지만 답안지 쓸때꼭 국가 권력 구범이라고 쓰시면 점수가 1점이라도 더 나올 겁니다. 국가 권력 구범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서에서도 통치구조 규범 대신 가능한 한 국가 권력 규범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헌법의 내용적 개념은 이러한데, 헌법의 개념은 다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되어 왔거나 파악되기도 한다. 동그라미 1번. 헌법이 하나의 사실인가 아니면 하나의 법규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동그라미 2번. 헌법의 개념은 형식적인 관념에서 파악할 수 있고 실질적인 관념에서 파악될 수도 있다. 동그라미 3번. 헌법은 역사적으로 그 관념이 변천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아래에서 살펴본다. 로마자 1번.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 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1번에 사실로서의 헌법으로 보는 견해. 이는 헌법을 국가나 사회의 사실이나 현상으로 보는 견해이다. 결단론, 통합론 등이 그것에 속하는 대표적인 견해들이다. 양가로 1번의 결단론. 결단론의 대표적인 주장자인 독일의 칼슈미트에 따르면 헌법이란 재정권력자에 의한 국가의 정치적 생활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근본적인 결단이라고 본다. 예, 밑줄 치겠습니다. 즉 이러한 정치적 결단이 헌법에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칼슈미트도 말했듯이 근본 결단은 정치적 사실이므로 결단론은 헌법을 사실로 보는 견해이다. 양가로 이번에 통합론. 통합론은 독일의 루돌프 스멘트가 대표적인 주장자로 정치적 사실적 통합 과정의 형정을 헌법으로 본다. 참고로 통합이라는 단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단점도 많은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5페이지. 하나의 사회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행동 양식 및 행동 목표 등을 일정한 가치 체계를 토대로 연대감과 일체감에 의하여 통합하여 정치적인 일원체 또는 국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헌법이라고 본다. 이러한 과정은
사실 현상이므로 통합론은 헌법을 사실로 보는 견해이다. 2번. 법 규범으로서의 헌법으로 보는 견해. 이는 헌법이란 국가의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생활을 위한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있어야 할 당위로서의 법 규범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견해로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이 있는데 이는 서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양가로 읽을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는 실정법만이 법이라고 본다. 실정법이란 현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법을 말한다. 이에 비해 자연법이란 현재 통용되진 않더라도 원래 자연적으로 있어야 할 법을 말한다. 따라서 법실증주의는 실정헌법 자체만을 헌법 규정으로 인정하고 자연법적 헌법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자연적 정의와 같은 문제는 가치 판단의 문제로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아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한다. 벨리네크, 켈젠 등이 법실증주의적 헌법 개념을 취하였다. 양가로 이번은 자연법론. 자연법론의 헌법 개념론은 현세에 통용되고 있는 실정법으로서의 헌법 규범만을 헌법이라고 보지 않고 실정헌법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헌법 규범들이 있다고 본다. 자연법론은 법이 어떠한가는 것을 파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법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 법이 존재해야 하는가를 규명해야 한다고 보고 법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3번의 평가. 결단론에는 제정 또는 개정된 헌법의 내용이 국민의 진정한 결단 의사에 6페이지 부합되는지에 대한 확인 내지 확신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의 문제이다. 통합론은 공동체의 가치체계가 무엇인지 불명확할 수 있고 연대감이 형성있는지 확인도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통합은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할 전체적 기초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가나 헌법의 사명의 하나라고 볼 것이다. 헌법이 사회의 사실에 의해 형성되고 시대적 현상을 담고 있긴 하며 헌법이 변하게 되는 동물로서 사회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인정된다. 그런데 헌법을 사실로 보는 견해는 헌법이 형성되는 과정이나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헌법이 구현해야 할, 있어야 할 상태를 규정하고 헌법이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 점 사실로서의 헌법을 강조하는 견해들도 대부분 헌법이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헌법을 법규범으로 보는 견해 중에 법실증주의는 현실에 통용되는 헌법규범만을 고집하여 폐쇄적이고 헌법적 가치나 정의관념 등을 배제한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있어야 할 법규범으로서의 헌법이 강조되어야 하며 헌법은 자연법적 규범도 내포한다고 봐야 한다. 4번의 현행 우리 헌법의 입장. 우리 헌법은 어떠한 입장에 서 있을까? 헌법의 핵심 역량을 이루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원칙 규정을 살펴보므로써 우리 헌법이 어떠한 헌법 개념을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기본권에 대한 원칙 규정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권이란 실정법에 의한 권리로 인정되는 권리들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자연법적 헌법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로마제 3번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사례 보겠습니다. A 나라에는 성문헌법이 없다. A국에서는 중요한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A국에서는 헌법이 없다고 할 것인가? 1번 형식적 의회 헌법. 양가를 보는 개념. 형식적 의회 헌법이란 헌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성문의 법
즉 헌법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고 할 때, 헌법이 바로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을 의미한다. 예를 든 거는 가로를 치겠습니다.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로서 성문헌법전이 없기 때문이다. 양가리번의 개념의 실익.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가지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비하여 그 재정, 개정이 특수성 내지 엄격성을 가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즉, 많은 성문헌법전의 경우 동그라미 1번에 그 재정이나 개정의 과정이 특수한 기간에 의해 수행되거나 동그라미 2번 개정 절차가 엄격하다. 개정 절차가 엄격하지 않고 법률 같은 정도의 절차로서 개정이 가능한 성문헌법이 있긴 하나 이례적이다. 2번의 실질적 의미의 헌법, 양가를 보의 개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그것이 담겨져 있는 법의 종류, 형식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헌법 규범으로서의 내용이나 성질을 가지는 법 규범들, 즉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법 규범들이나 국가 권력 조직에 관한 법 규범들을 말한다. 즉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상관이 없고 성문법인 헌법전에 있든 법률에 있든 명령에 있든 조례에 있든 8페이지, 그리고 문법으로서의 관습법으로 있든 조립법으로 있든 상관없이 헌법적인 내용을 가진 규범이라면 모두 실질적 의미 헌법인 것이다. 양가리 2번의 개념의 실익. 실질적 의미 헌법이 가지는 의미는 이를 인정함으로써 헌법이 존재할 수 있는 법 형식의 범위. 즉 헌법의 법원에 확대된다는 데에 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헌법전이라는 명칭의 법뿐만 아니라 법률, 명령, 관습법 중에서도 헌법 규범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양가 3번의 판례. 헌법재판소는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서 실질적 헌법사항으로서 헌법관습법이 일정하여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인정하고 있다. 3번의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관계.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관계를 보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헌법전이 대개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규정하여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이 내용상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볼 수 없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예는 드물긴 하다. 반대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헌법전이 아닌 법률이나 명령, 관습법 등이 있는 헌법 규범들도 있다. 따라서 양자가 완전히 합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4번 사회 해결. A국에는 성문헌법이 없으므로 형식적 의미 헌법은 없다. 그러나 중요기관들의 조직 권한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인 헌법사항이므로 이를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의미 헌법이고 따라서 A국은 헌법을 실질적 의미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로마자 4번 헌법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의 개념. 1번의 고유한 의미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 하면 국가기관의 권한과 고행소에 관한 법규범, 즉 국가조직 법규범을 말한다. 이를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떤 국가, 어떤 시대에도 국가 권력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권력을 조직하고 행사하는 데에 대한 원칙에서는 설정되어 있을 것이
자세히 요구되고 그 조직 규범은 헌법으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든지 고대이든 중세이든 현대이든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한다고 하여, 예를 들어 고대 국가에서도 왕에게 선언한 규칙이 있었다. 이러한 국가 조직 법 규범을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2번은 근대 입헌주의 의미의 헌법. 이유는 고대 중세 때 군주가 절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박탈되고 유린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근대에 들어와 신분론이 성공하여 절대 군주제가 붕괴되었고, 국민이 주권자의 힘을 확인하는 법이,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절대 권력의 남용을 막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력 제한적인 헌법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국민이 주권의 보유자임을 확인하는 국민주권주의와 기본권 보장주의를 근골적으로 하여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침탈되기 것을 막기 위해 권력통제 원리로서의 권력분립주의를 명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보장주의, 권력분립주의를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성만헌법으로 제정되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헌법 개정에 관한 경성헌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컨대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동그라미 2번의 국민주권주의, 동그라미 2번의 기본권 보장주의, 동그라미 3번의 권력분립주의, 동그라미 4번의 성문헌법, 동그라미 5번 경성헌법을 주된 요소로 하였다. 페이지에 3번 현대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 근대 말기부터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기하결정이라는 시장기구가 중심인데, 시장을 독과점하는 세력이 나타나 시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본이 축적한 계층이 더욱 부를 축적하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 빈곤계층이 형성되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대립과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격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복지주의의 이념이 등장하였고, 현대의 헌법도 이를 수용하여 오늘날 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생활능력과 기반을 가지지 못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국가의 생활보호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한 생존권적 기본권들이 강조되어 헌법에 규정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의 독과점을 막는 등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등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국민들이 헌법에 제시하게 되었다. 아울러 근대에는 개인의 소유권으로서의 재산권이 신성시 내지 절대시 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재산권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지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상대적인 권리로 변화되었다. 평등의 관념도 변화되어 절대적이고 외형적, 형식적인 평등의 관념이 아닌 상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의 관념이 오늘날의 평등의 개념이다. 즉,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의 수행함에 있어서 형식적이고도 일률적인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상응하는 적절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개념도 바뀌었다. 단순히 국회의 법률에 의하면 된다는 근대적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그 실질적 내용이 헌법에 부합되는 법률에 의해 국가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현대의 법치주의이다. 실질적 법치주의가 사회적 법치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현대헌법의 목표와 이념이 사회복지주의이고,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인간다움과 사회복지를 위한 내용의 법률이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11페이지 사회적 법치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국민의 복지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생활보장비를 지급하거나 복지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공급행정이 요구된다. 급부행정의 발달은 국가의 기능은 근대의 소극적이고 경찰행정적 기능에서 적극적인 기능으로 변화하게 하였다.
이는 행정권의 확대를 가져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전통적 권력분립주의의 구도를 오늘날 변화시키고 있다. 헌법의 규범적 실효성, 강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대에 와서 헌법재판제도가 확립되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현대적 헌법의 중요한 요소이다. 요컨대 현대적 헌법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가진다. 동그라미 2번 생존권적 기본권의 강조. 동그라미 2번 사회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 동그라미 3번의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동그라미 4번 재산권의 상대적 권리화. 동그라미 5번 평등권의 상대적 실질적 관념화. 동그라미 6번 사회적 법치주의. 동그라미 7번 급변종과 적극적 국가기능. 동그라미 8번 헌법재판의 확립과 발달이 그 예이다. 4번의 평가. 고유한 의미의 헌법 기능은 오늘날에도 어느 국가에든 수용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규범인 국가권력 조직 규정이 민주적인 내용을 가진 것인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헌법 가치적 판단의 문제가 된다. 현대의 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에서 근대의 입헌주의 요소들을 폐기, 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주의 헌법도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보장주의, 권력분립주의와 같은 근대 헌법의 원리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승,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복지주의를 위하여 개인의 권리들을 상대화되고 제한되고 있기에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근대의 헌법 원리가 다소 수정된 것이다. 예, 지금 제가 지금 속도를 냈는데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중요한 키워드나 이런 거 연습장에 쓰시면서 암기하시면 충분히 준비될 겁니다. 예.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제 아프리카TV 유튜브 뭐 어디서든지 다 가능합니다. 잠시만요.